우리 MBN 판도라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판도라는 정치시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연 프로그램 같아요.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 총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판도라 300회 방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판도라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정치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판도라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판도라 사랑합니다. 판도라 화이팅! 대한민국 정치판에 숨겨진 진실, 비밀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우리 국민들의 욕망이 300회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할 때 더 재미있었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판도라 300회 사랑합니다. 아니, 판도라 300회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정보와 뜨거운 토론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그만두면 방송도 없어질 줄 알았더니 300회까지 왔군요. 판도라를 통해서 대중들과 좀 더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저한테는 변곡점, 전환점이 되었던,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이질이야. 판도라가 대한민국 방송의 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판도라 화이팅! 판도라는 내 소울메이트다. 정도원 전 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많이 배우는 제 정치적 스승이었고, 판도라에서 가장 농도 깊게 소통한 기억이 판도라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도라가 3천회 찍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도라 영원하라. 판도라 파이팅! 사랑하는 프로 판도라가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패스로 6년이 넘었는데요. 국민들이 가려하는 것을 제대로 긁어준 시사 정치 프로의 대명사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와 함께한 김병욱도 기쁜 하루입니다. 판도라 화이팅! 판도라 300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판도라는 제가 아주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뛸듯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세요. 판도라가 앞으로도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도라 화이팅! 제가 사실 다른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판도라는 단 한 번도 제가 출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도라 300회가 있기까지는 저도 1% 정도 공이 있다. 판도라 300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품격이 있으면서도 치열한 논쟁 속에서 유머가 있는 판도라가 전원일기와 같이 앞으로 계속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판도라 화이팅! 판도라의 3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시청자로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400회, 500회 할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